아니라 저는 중요한 일이 여름 특집으로 촬영한 건데 좀 이따가 걸그룹이 숙소에 올 거야. 아유 무슨 말 거지 진짜 그건 그 거짓말이야 진짜. 잠이 없겠나 진짜. 난 걸그룹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 그냥 할 때 됐다는 거지. 대박이야. 너 이거 걸그룹 본다고 생각해 봐. 넌 창피한 거 아니야? 너 부끄러운 거 있냐? 6월 24일 며칠이지? 와 눈물 나온 거. 어. 여기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 그런 거 아닐까? 됐다! 피엔씨! 나랑 족발 사왔지로. 수고했어! 걸그룹이 올 시간이 됐는데, 각자 예상하는 걸그룹! 누굴 것 같아요, 솔직히? 현실적으로. 현실적으로. 네, 이쪽 근처에 사시는 분이 있어요. 근처에. 에이핑크, 2NE1. 누구 있죠? 나는 내 달빛. 달빛. 우리 달빛. 그럼 뭐, 믿겨라! 사심이 좀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. 소녀시대 분들. 네. 욕심이 진짜 많네요. 맞나요? 어, 그래. 반짝반짝. 아, 걸스데이. 저는 아까 사실 좀 들었어요. 감독님이. 그러면? 이거 말해도 되나요? 벌써 스포가. 밖에 와 있네? 감독님한테. 감독님. 뭐야, 뭐야? 뭐야? 어떤 오신 것 같기도 하고. 어떤 분이. 잠깐만, 확인해보겠습니다. 확인해보겠습니다. 떨린다. 뭐래?